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 경제도 분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지역의 주력 산업 수출 전선이 요동치게 됐고 실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금값이 다시 탄력을 받고 오름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시장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금값은 그램당 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 반지나 목걸이 등 귀금속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값이 안정되어 영업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블랙리스트 이후로 금값이 많이 올라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는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차와 경쟁해야 하는 기아자동차는 유럽 등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럽 시장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프리미엄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출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나아가서는 또 가전이 상당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행업계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해외여행 상품 대부분이 이미 예약과 결제까지 완료된 상태라 갑작스런 계약 해지 사태는 없겠지만 환율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신규 예약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련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